부산 기장 학공치 탐방 마지막 칠한방파제입니다. 아, 이곳이 학공치가 많이 나온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요. 저도 한번 들려보았습니다. 차를 타고 골목을 잠시 들어가다 보니 곧 주차장이 나왔습니다. 이곳에 주차를 하고 다른 곳과는 다른 게 입구에서부터 낚시하는 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딱 봐도 안 잡힐 것 같은 방파제 입구인데도 사람들이 정말 빈틈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. 안타까운 것은 낚시하는 분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안 입은 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산책하듯이 칠암 방파제를 걸어서 들어가니 야구 방망이 모양의 등대가 있습니다. 그 앞에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고요. 그리고 방파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여자 조사분께서 낚시를 하시는데 잡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. 그러나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잘 잡힌다는 얘기 같습니다. 한참 구경하다가 다른 곳도 탐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. 칠암 방파제에서 잠시 차를 타고 2분 정도 이동을 하면 문중 방파제가 나옵니다. 이곳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. 한번 같이 걸어가 보시죠. 이 가에서는 요즘 여자분들이 많아요, 그죠? 원투로 하는 것 같습니다. 원투로 하는 분들이 좀 보이고요. 지금 저 방파제 저 뒤로도 뭐라죠? 테트라 그쪽에도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엄청난 겁니다. 학공치가 지금 오는 사람, 준비하는 사람, 뭐 테트라 하나에 한 명씩 서서 낚시를 할 정도니까 엄청나게 많네요. 예, 칠암과 이쪽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방파제인데요. 문중항입니다. 문중항. 문중항. 저기 보시죠. 문중항입니다. 저 앞에 보이는 하얀 등대, 이 등대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낚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것 같아서 우선 저 등대에 한번 올라가 보기로 하였습니다. 학공치겠죠? 제일 잘 되는 포인트가 여긴 것 같습니다. 이쪽에 그리고 쭉 대부분은 이 동네에서 가까운 분이나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저까지 쫙 있습니다. 아까서부터 계속 보지만 지금 만조 물이 들어올 때나 돼야 될것 같으니까 아직은 잡는 모습을 하나도 못 보고 있습니다. 낚시를 잠시 구경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낚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구명조끼는 준비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잠시 구경을 하다 보니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. 시야에도 괜찮고요. 작은 고기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. 이곳은 잡히는 것 같습니다.